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충북 제1의 도시 청주, 그 중에서도 풍부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교육 환경, 편리한 교통까지 모두 갖춰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가경동인데요. 오늘은 제가 가경아이파크 입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경아이파크는 가경동 신브랜드 아파트타운 중심에 위치해서 인근의 고속터미널, 대형마트 이용 등이 편리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세 개 단지가 모두 입주하게 되면 총 2,552세대의 대단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 건축기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경아이파크 건축 담당자 최정구입니다. 네, 먼저 가경아이파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가경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90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세대 남향 배치가 된 단지입니다. 네, 딱 봐도 중앙광장이 굉장히 넓고 조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던데요? 네, 저희 단지는 지하에 주차장을 배치하였고요. 지상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조경을 확보한 단지입니다. 범죄 예방 건축 설계가 조금 생소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 지하에 LED 조명과 비상벨이 위치하여 있어 범죄 예방에 탁월한 단지입니다. 네, 현장 건축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경아이파크 내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내는 어떤 모습일지 이담규 아나운서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담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84제곱미터형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이제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 벽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서 조명 일괄소 등이나 그리고 외출 시 가스밸브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등 일상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집약해서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관을 지나면 여기 공용욕실이 나옵니다. 우드톤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 타일이 가미돼서 전체의 모던한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네요. 네, 다음은 침실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녀 방으로 쓰실 때 좀 별도의 옷장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요, 벽면에 에너지 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미터는 각 방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경 아이파크에는 단건식 바닥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 억제 기능을 강화하고 단열 기능도 평균 대비 30% 정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거실입니다. 가경 아이파크는 포베이 판상형 평면 구조와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실내가 아주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채광 면적과 통풍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쪽 벽면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네요. 홈 네트워크 월패드는 HDC IoT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데요. 휴대폰 및 인터넷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주방은 D귿자형 대면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넓은 조리 공간과 함께 효율적 동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 침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체 분위기를 아우르는 내추럴과 모던함의 조화가 이 부부 침실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네요. 가경 아이파크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더욱 강화해서 마스터존의 수납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부부 욕실 또한 전체적 분위기를 잘 유지하면서 입체감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네, 가경아이파크 내부는 어떠셨나요? 곳곳에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포인트가 돋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가경 아이파크는 실내 골프 연습장,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정문에는 맘스 라운지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청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의 중심이 될 가경 아이파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